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곧 다가올 1주년 이벤트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뭐 사실 준비라고 할 만한 건 없죠. 포켓몬고가 한국에 정식 출시된 지 어느덧 5개월가량이 지났는데요. 곧 다가오는 1주년 이벤트를 기념하여 오늘은 포켓몬 역대 이벤트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한 후 맨 처음 했던 이벤트입니다. 핑크색 포켓몬의 출현 확률이 높았었는데요.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기간 동안 럭키를 많이 잡았다면 2세대 업데이트 후 해피너스로 진화시켜 체육관 수비왕이 될 수 있었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동안 진행했었던 이벤트 중 가장 혜자 이벤트였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포켓몬스터 게임 발매 2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린 이벤트였습니다. 파티모자를 쓴 피카츄를 잡을 수 있었으며 라이츄로 진화를 시켜도 파티모자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네요. 물타입 포켓몬이 대량으로 풀렸던 이벤트입니다. 안 그래도 상성상 우위인 물타입인데 갸라도스, 라프라스와 같은 실제 체육관 배틀에서 사용 가능한 포켓몬이 대량으로 풀려서 어느 체육관에 가도 갸라도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이벤트였습니다. 발렌타인데이와 마찬가지로 혜자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여 실시한 이벤트입니다. 2km 아래서 개체값이 좋은 라프라스, 에버러스가 나와 많은 사람들을 걷게 만들었던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 사정으로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이 매우 짧았던 풀타입 이벤트입니다. 이로치 이상희 씨가 나올 수 있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문자 그대로 루머로 끝난 이벤트였습니다. 타입 상성상 풀타입은 하위 타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전에 사용 가능한 강력한 포켓몬이 없기 때문에 유저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이벤트입니다. 포켓몬고에서 CP값이 높은 마기라스, 딱구리, 코뿌리를 노릴 수 있었던 혜자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파트너 포켓몬의 필요거리도 엄청 줄었기 때문에 해피너스, 망나뇽, 잔만보 같은 포켓몬을 파트너로 지정해 엄청 걷게 만들었던 이벤트였습니다. 6월 14일부터 진행이 되는 포켓몬고 1주년 기념 이벤트입니다. 불꽃 타입과 얼음 타입 포켓몬 출현 확률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리자몽, 윈디, 부스터, 라프라스, 파르셀, 메꾸리아 같은 실전에서도 사용 가능한 포켓몬을 기간 내에 획득할 수 있으며 던지기 보너스가 추가되기 때문에 트레이너 레벨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제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더욱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